오늘은 우리 코리안 앰버서 우리 기다림님과 치윤이 오늘은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. 스테이크를 팔고 다 파는데 버거가 되게 여기 특이해요. 보면 치킨으로 해서 한번 큰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거고요.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. 핫윙스가 있는데 이곳에 이름 자체 Cry for help, 도움을 청해서 울어라 막 이런 얘기인데 경고도 있어요. Warning extremely hot. 진짜 드시고 정말 못 먹을 정도로 맵대요. 이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Cry for help라는 치킨인데 한번 먹어볼게요. 원래 일단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맛있어요. 어, 맛있다. 맛있게 매운 거예요. 아, 네, 이렇게 오. 아, 이거 보세요. 영국에서 먹었던 치킨이 가장 안 낫게. 왜냐면 소스가 적고 무기가 많으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. 저는 딱 맞아요, 간이. 맛있어요. 거의 되게 담백해요. 고구마가 색깔이 진짜 잘 빠졌어. 일단 스윗 포테이토는 우리 한국이 최고라는 거. 일단 햄버거 잘 먹었고요. 이 차는 좀 먼 곳으로 가야 된대요. 지금 걸읍시다. 아우, 허약. 아, 다 왔네. 헤이우드라는 펍인데요. 이것은 셀프 서비스예요. 가가지고 맥주를 한번 골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저 맥주 잘 마셔요. 암스터. 자, 암스터라는 건 한번 먹어볼게요. 되게 연해요. 제가 영국에서 느낀 게 탄산이 들어간 음료는 탄산이 좀 부족하다는 건 느꼈는데 이 맥주도 연한데 써요. 오, 이 향이 좀 되게 좀 상큼한 향이에요. 오, 굉장히 연해요. 아, 잘 쓰다. 이라 모레트인데요. 이태리 맥주래요. 내 입맛 딱 맞아요. 달콤하고 마지막은 술이니까 좀 큰데 이거 계속 먹으면 진짜 꿀 갈 것 같아요. 달콤하니까 맥주 시원하게 들이키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